반갑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진행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시장지수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을 이제 봤을 적에 상승한 종목이 약간 좀 월등한 이제 그런 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은 상승 마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승 마감, 순매수로 마무리 지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 쌍매도로 하는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황을 보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2700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위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얘가 가격 조정 한번 받고 기간 조정 한번 받고 위로 타겟 튈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굉장히 이게 지금 떨어진 게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이제 밑으로 빠졌던 건데, 가격 조정 한번 받고, 기간 조정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딱 이제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1000포인트를 빠르게 메꿔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향후 전망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중복이 될것 같아갖고, 이 시장 지수 점검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전망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딱 이렇게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들이 총세 개죠. 첫 번째 광림, 두 번째 미래산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쌍방울인데요. 지금 이게 쌍방울 그룹이, 원래 이제 쌍용차의 인수합병을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죠. 그래서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광림의 이제 공시를 보면은, 자,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쌍용 자동차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이게 띈 거거든요. 시너지 효과. 광림이 뭐 하는 회사냐면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예. 뭐 유아프레임, 뭐 운반용 건설 장비, 특수 장비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광림이 쌍방울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산업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쳤는데요. 미래산업도 최대 주주가 광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주역이라고 볼수 있는 쌍방울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쌍방울은 또 이제 광림이 대주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쌍방울 관련 종목들이 다 위로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막, 좀, 끼어들 수 있게끔 좀 여지를 주기 마련인데, 지금 광림, 미래산업은 좀 주네요. 근데 광림이나 쌍방울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미래산업은 내일 저는 시초가로 살짝 좀 넣어봐도,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주포가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100% 주포가 있어요. 주포가 있지만, 주포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포가 설령 팔고 내려와도, 시장 참여자들이, 야, 뭐야, 이거, 여기 잔치상이야? 여기 잔치상이야? 하면서 이제 딱 같이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여유를 충분히 줄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요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내일 한번 저기 동시호가 때 한번 던져가지고
좀 이제 재미를 좀볼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한다면 저는 미래선을 꼽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평화협상 정상회담 할 만큼 진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실무협상을 계속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하고 러시아 쪽이 계속 이제 했을 적에 러시아 대표단들은 크림반도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돈바스에 대한 입장 변화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달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츠크 인민공화국을 러시아 쪽으로 편입하게 하는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자기네들이 갖겠다 이제 이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가져가겠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돈바스 지역을 만약에 러시아가 포기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중립국화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무장해제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맨 처음에 한게 뭐예요? 중립화, 그다음에 무장해제잖아요. 그 서방 세계 무기 다 빼라.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비서방권 무기는 T-55 이런 구소련 무기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러시아가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블린 미사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대항할 수단이 없어지게 돼요. 대항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고요. 네,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해자 메꿔라. 평화협상하고 싶으면 해자 메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시장적인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도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도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증시 뛰었잖아요. 그 이유가 달리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안정보다는 수익권에 살짝 조금 초점을 둬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전쟁이 저는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이미 이제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됐어요. 면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문제가 없고, 끝나게 되면은 더 올라요. 증시가. 예. 네. 그래서 유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살짝 조금 꺾임새로 됐는데, 100달러라고 하면 여전히 높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시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이제 계속 눈여겨봐야겠고요. 전염병 부분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